고이고이 꽁꽁 감춰놓았던 미의 향연을 펼쳐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름다운 미녀들이 단상에 올라서 일단 드레스 또는 한복 패션 쇼를 선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단 자리하신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선사해드리는 쇼의 개념이니까 채점과는 무관하고 채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듯 싶습니다. 번호표가 없어서. 자, 그러면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한 아름다운 출전자들의 미의 향연 패션 쇼 함께하십니다.
출전자들의 모습이 모두 연상뿐만 얹으면 바로 예식장을 지키고 소녀 선생이 없을 아주 아름다운 새색시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반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이라 굉장히 감명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국제 베스트 모델 선발대회 출전자들이 입고 있는 드레스는 문서영 드레스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째 게스트 모델 선발대 출전자들의 드레스쇼를 거시고 계십니다. 이 드레스의 협찬, 문서영 드레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드레스 패션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아, 또 한 가지 차이점 발견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것과 안 달린 것. 아, 반짝이는 혹시 안 보이시나요? 아, 그런 건가요? 네.
패션쇼의 마지막 출전자입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두 분이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국제 베스트 모델 선발대회 출전자들의 드레스 패션쇼 함께 해주겠습니다. 드레스는 문서영 드레스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53번 신주란 씨. 신주란 씨는 오늘 쉬운 여덟룩 예고에서 오셨습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옷맵 씨가 상당히 아름답고 이쁘다고 하셨고요. 도예를 하시고 기타도 치고 노래도 즐겨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64번 김은영 씨이십니다. 네, 용인에서 오셨고요. 눈썹이 자신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시네요. 네, 맛집 다니고 요리를 하는 게 취미시고요. 네, 맛집 모델을 하고 싶으시다는데 맛집 모델은 대체 어떤 일일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주란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64번 김은영입니다. 멋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래도록 특별한 기억으로 평생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참가번호 54번 김동현 씨입니다. 올해 쉬운 내시고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신 게 자신의 매력 포인트라고 해주셨습니다. 여행이 취미시고 곡선들 아주 오래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원에서 오셨네요. 올해 47이시고 웃는 모습이 자신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시고 한국 모형도 아주 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72번 김도영 씨입니다. 안양에서 오셨는데요. 특이하게 수영과가 취미라고 하시네요. 그림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은 멋진 연인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한번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72번 김도형입니다. 네, 남성적이죠. 저는 20칼을 그리다 그림을 그리다가 노래가 좋아서 트로트 가수를 활동을 하고 있는 금채안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형이고요. 아, 제가 최고의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고요. 뭐든지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저는 끝까지 도전하도록 노력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남은 2015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60번 이혜연입니다. 한국 고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도전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을 잠깐 모시고 올까요? 네. 누가 또 인터뷰하실 분? 안녕히 계세요? 네, 나오세요. 아, 드레스가 상당히 네, 멋지십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냐? 저는요, 가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슬안입니다. 나이가 여기서 제일 많이 쉽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런 무대를 못 서지 싶어요. 특근이 딱 걸렸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 처음에 신청을 했는데 주위에서 나가보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가수를 저기 곡 발표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네 곡 있습니다. 타이틀곡이 뭐죠? 별이에요. 아, 타이틀곡이 별. 가수 활동하시는 그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주란입니다. 신? 신주란. 신주란. 네, 신주란 씨의 별이라는 노래 혹시 들으시면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이 무대가 이런 자리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신이 나이가 턱걸이라고 시니어 모델도 있고 뭐 그러셔봐야 뭐 출연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데 저랑 동갑이십니다. 기운 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아직 인제 시작인데요. 뭐 인생 이제 밖에 안 살았는데 뭐 벌써 그러세요. 희망과 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수로서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레동상의 연결을 하셨습니다. 뛰어넘으시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어깨띠 먼저 둘러주시고요. 네, 어깨띠 그리고 왕관과 트로피가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왕관도 수여주시고요. 아, 그렇지 않아도 아름다우신 분들이 왕관을 쓰시니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이 참고기 좋습니다. 트로피까지 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대상입니다. 두 분이 누가 대상, 본인이 대상일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 후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가번 7번 이다혜영은 본인이 대상일 것 같아요? 특별 대상일 것 같아요? 특별 대상이면 좋겠습니다. 특별 대상에 솔직해서 좋습니다. 자, 대상! 53번 신주란님이십니다. 네, 참가번호 53번 신주란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스타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아이고 참 얌전하게 절도 하시고 네, 앞으로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네, 앞으로도 출전도 하시고 많은 사회활동 왕성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타상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장가번호 53번 신주란 씨입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015 국제베스트모델 선발대회 미시국은 지인 참가번호 65번 박은채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상을 마쳤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